XSFM입니다. PODERA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주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담고 오직 매일 호주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XS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주. 끝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게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최진희 씨가 게임에 대한 고민을 보내셨는데 저희가 게임을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진짜 즐겨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증오합니다. 집에서 게임하는 네, 누군가가 있어서. 예. 이 중에 한 명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 문학인이 그 할실에서 소개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는 물론 그 스타가 스타크래프트의 스타죠. 예, 롤. 와우.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어몽어스, 배그 같은 게임은 해본 적도 없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전형적인 사망 플래그가 있나? 저는 아예 모르는 게임들이 있네요. 네. 네. 나는 와우를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렇죠. 응. 저 너무 새로워서 깜짝 놀랐어요. 응. 아, 저런 엄마랑 살면 어떡해, 아드님. 너 와우? 안 됐네, 세상에. 우리 와우 하러 갈까? 내 키보드 하나 더 줘야겠어. 학창시절 친구들이 단체로 엄청 했던 카트라이더나 팀 테트리스. 와, 팀 테트리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네. 테트리스가 아닙니다. 아시는 아니죠. 분 있으세요? 팀 포트리스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아, 포트리스? 고마워요. 제가 일부러 안 썼잖아요. 왜냐면 문학인도 알아볼 거거든. 저는 팀 테트리스 없어요. 테트리스는 좀 잘하고 재밌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리스를 테트리스로 읽는 것과 내가 지금 포트리스가 그랬는데 읽는 것과 아니 근데 전자오락실 가면 테트리스 두 개잖아요. 와 전자오락실 자체로 나왔습니다. 예. A팀, B팀 하잖아요. 핵사도 있었는데 보석 바꾸는 거. 그때 살던 사람들 중에 늙어 죽은 사람이 벌써 한 10% 돼요. 깜짝이야. 핵사? 찍먼만 하고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죠. 아 그런데 문학인의 그 할실에서 하는 개인 죄송합니다. 진짜 왜? 문학인이 그 할실에서 하는 개소리로 읽어봤죠. 왜지? 정합성이 없어요. 아 그런가 순간 하는 게임 소개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린 게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서. 제가 이거를 듣고 좀 우리 둘째한테 많은 척을 한 거예요. 이경영 문학인 듣고 있더니 딱 들켰잖아요. 엄마 뭐 읽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아는 척 안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It Takes Two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네. It Takes Two는 정말 흥미로워 제게 함께할 친구와 데스크탑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게임이라는 것은 짬나는 시간에 머리 식힐 겸 모바일로 깨작대는 퍼즐 게임 정도가 다였습니다. 오늘날 게이머의 5명의 넷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예, 게이머란 요즘은 그냥 퍼즐 게임하는 모바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막 맞추는 걸 퍼즐 게임이라고 그러죠? 네, 예, 아, 뭐 부수기도 하면, 하고 터뜨리기도 예. 하고 블라블라. 그게 핵사잖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퍼즐들을 맞추는 시간이 작지만 소중한 저의 힐링 타임입니다. 저도 그 습관이 있어요. 네. 아니,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힐링이 안 되거나. 예, 네,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작지만 소중한 게 아니고 크고 소중하게 되었거나. 아니,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퍼즐 게임에서 광고를 보고 보너스를 얻으려 하는데 녹축산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모를 테니까 모를 지금부터 네. 네. 이해시키고자 하면 게임을 더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옆에 떠 있는 광고를 눌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아 광고를 누르고 30초를 봐야 돼요. 그 옛날에 왜 보글보글 할 때 모아놓잖아요. 오 마이 갓. 방울에 아이템을 이렇게 30년 이내에 비유를 해줄 순 없어요? 제가 나름 이걸 굉장히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네. 오늘 되게
굉장히 높은 벽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단순하고 그림은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것이 안 그래도 지금 하는 퍼즐 게임이 슬슬 지겨워지던 차에 호기심이 생겨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매니아가 아니어도 그 뜨개질 하듯이 손이 심심해서 하는 모바일 게임들은 물려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죠, 다른 걸로. 이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구렁텅이 빠지는 거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게임은 많고 많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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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스 게임? 내가 왜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 뭐지를 뭐지라고 읽는 걸? 뭐요 이거? 뭘까? 이런 게임도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뭘지? 뭘지 나는 게임 대본을 아까 다섯 줄 전에 봤어. 그리고 닥쳐올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뭐지? 미션에 맞게 뭔가를 합쳐서 상위 등급으로 만들고 이를 완료해 나가는 게임인데, 문제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번개 모양으로 생겨서 앞으로는 번개라고 할게요. 이거 뭐 틀리고 되죠? 가. 2분마다 한 개씩 생기는데 그건 맞아도 100개가 생기면 그 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충 이해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얘가 이해가 가네요. 아, 진짜 이게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진짜로. 예. 이거 보글보글 그게 안 하면 안 돼요. 예. 뭘 이해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노출산이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림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캐릭터가. 아, 무슨 게임인지 파악하셨어요? 네, 아, 근데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저 같은 엄마도 이러죠. 건전하네, 이러죠. 그림이 예쁘니까. 자, 100개의 번개를 소진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처음에는 그들이 넉넉하게 번개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아,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번개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보석도 넉넉하게 제공해 줬던 것 같고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마도 미션 컴플릿에 대한 보상도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재밌게 하다가 모든 것이 바닥난 순간이 왔어요. 번개가 쌓이길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다시 게임 시작. 허무하게 몇 번 뭐지? 하지도 못하고 게임 종료.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라?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저의 모바일 게임 경력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관대한 게임을 한 거죠. 예. 예. 현지를 강요하지 않는. 쿠키런 같은 게 관대한 편인가요? 그것도 계속 달리다 보면은. 아, 이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짜로 어플 깔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 중에 저는 이제 쿠키런 정도는 알거든요. 예. 쿠키런은 해보셨어요? 무료로? 뭐 딴 TMI긴 한데 저 그림책 작업 하나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치킨이 된다. 그 그림 그려주신 작가님이 쿠키런 캐릭터 만드신 작가님이셔가지고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예의상 그건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좀 해본 적은 있죠. 뭐 근데 돈을 안 내신 거잖아요. 절대 안 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 게임사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구조가 있죠. 예. 그건 마치 이제 그 성당에 와서 로투스만 집어먹고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기다렸다는 듯 번개를 구매하라는 달콤한 팝업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5,500원. 번개 300개에 뭐 이것저것 많이 끼워준다는데 제 눈에는 오직 번개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르는 현질 이야기입니다. 뭐지 하던 순간 맞잖아요. 이 뭐지? 아니래요. 우겨? 아니 가만 냅뒀더니 이제 진짜 가져가려 그러네. 뭐지 하던 순간 제 손끝에 전해지던 미세한 진동과 떨림. 아 그렇죠. 미션을 완료한 순간 쌓이는 리워드. 오픈하기 전까지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랜덤 보상의 두근거림. 그러니까 아까의 그 시니컬함이 모두 사라지고 광고업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건 광고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 느껴지세요? 랜덤 보상의 두근거림. 저걸 단돈 5,500원에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넘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걸 단돈 5,500원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게임에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제게는 5,500원이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게 5,000원은 실가고 500원은 뭐야? 부가세요? 네, 부가세 VAT입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 금액보다는 게임 현질이라는 제 인생에 결코 없는 단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 첫 탈당을 하기 직전이죠. 예. 예. 모든 도박 중독자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칙이 이제, 있는 척을 예. 하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형적이라서 스포를 해도 스포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는 게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아, 이를 앙다무는 순간 쉬프트를 눌렀다. 번개 개수에 집착하게 되니 어떻게든 번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치를 해보니 미션을 완료할 수 있는 꿀팁들이 많았습니다. 그 꿀팁을 누가 썼을까요? 익명의 독지가가 쓴 줄 압니다. 초보들은. 그렇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미션을 완료하여 코인을 쌓아갔지만 코인은 코인일 뿐 번개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선군 주변을 어르스렁거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 앨범 완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미션을 완료하면 랜덤으로 카드를 주는데 같은 주제의 9종 카드를 모아 앨범을 완성하면 큰 리워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행성이 좀 있네요. 계속 이렇게 쌓게 만드는 거네요. 좀이 아니죠. 네. 사행성이 없으면 못 만든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들은. 그리고 그런 앨범이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와 코인과 보석을 마구 증정하는 앨범 완성의 리워드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오는 카드만 나오고 안 나오는 카드는 계속 안 나오는 랜덤 지옥이었습니다. 주제어가 저거죠. 갈증. 우리 여기서 선물 줄 수 있어요? 지금 퀴즈 내서? 뭐 한번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이 게임의 제목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죠. 야, 있다. 마이크 갈 수 있나요? 마이크 갑니다. 누구 누구한테 드릴까? 네, 그 뒤쪽 분. 네. 트래블타운. 아, 비슷한데 이 게임에서 찍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분 아까 손 들지 않으셨어요? 저요? 네. 아, 하던 게임인데 갑자기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핵사. 네? 핵사. 한귀로 흘려요.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신 그 게임인데. 트래블타운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꿈의 정원? 아, 이렇게 막 찍으면 안 돼요. 고양이.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저 불공정하게 기회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네. 그 옆에 분 손 드셨던 분. 아, 저 그냥 꿈의 정원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돈 막 드리잖아. 네, 아쉽네요. 아, 끝났어. 예, 예. 그 뭔데요? 알려주세요. 로얄 매치예요. 아, 이건 저도 많이 들어본. 뭘 많이 들어본? 아니, 흔하잖아요, 그 이름. 예. 네. 아, 그 로얄 배틀그라운드인가? 아니, 저 잠깐만 죄송합니다. What?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연이지만. 네. 하지만 친절하게도 친구를 맺으면 서로가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페이스북 친구만 가능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이라니. 제가 이 사연에서 최진희 씨가 남겨주신 유일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요즘도 페이스북 하는 사람 있나요? 있잖아요. 페이스북만 하잖아요. 페이스북 뭐가 어때서? 아니,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하는 거지.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 유저들이 되게 마음 편하거든요. 정화가 됐어요. 연령대 정화가 다 돼가지고 저하고 이기영 작가만 남았잖아요. 둘이 그걸 엄청 정화라고 서로 가서 표현해? 좋아요 눌러주고 망했다 안 하고? 네. 나는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지금. 나는 그 페이스북을 열면 작가님 거 막 계속 올라와요. 노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저 두 사람 오늘 뭐 했나 알아보려고 페이스북 들어가는데 다른 글이 안 올라오고. 그렇지만 번개가 너무 필요했던 저는 여러 번의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시도 끝에 페이스북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이 게임을 하는 친구를 찾지? 역시 페이스북에는 이 게임을 위한 친구 맺기용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카드 1대1 매칭이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려 페이스북의 글로벌 그룹을 찾았습니다. 카드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카드 스킴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네. 카드가 있고 네. 다른 사람이랑 바꿔야 되는데 국내 풀로는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겠다. 이거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잖아. 네. 수집 얘기. 그럼 이 카드를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바꾼다라는 거죠? 네. 아, 저는 이렇게 국제 우편으로 아, 아닙니다. 빵에서 오는 포켓몬 빵에서 오는 그 띠부실 같은 거죠. 그 디지털이란 게 있어요. 어머, 지파일로 왔어. 막 이러면서 얘. 아,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비디오를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죠.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어 등등 번역기를 돌려가며 열심히 찾았지만 게임사가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레어한 카드가 있다 보니 대부분 구하는 카드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앨범마다 골드 카드가 두세 개씩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골드 카드는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때도 현질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밤사이 쌓인 100개의 번개를 보고 흐뭇하게 오부녀의 게임을 즐겼습니다. 짧지만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단어를 바꾸면 필로폰이에요, 그죠? 네. 예.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너무 달콤했습니다. 내가 평일 이 시간에 침대에 계속 있지 못하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근해서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 그 돈 벌어 뭐 해? 5,500원도 쓰지 못하는데? 입구에 들어섰군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어느새 제가 5,500원 결제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수 뭐야? 아, 동감합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금액 경험해볼 만하지. 오늘 하루 점심 때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어, 근데 노란 간판 커피는 두 잔인데, 그죠? 그렇게 저의 게임 현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번 현질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나니 그 이상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어쩐지 막 배경음악 깔아줄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어서오고의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노련한 그들은 조금씩 상품 구성을 달리하며 저를 유혹했고 그들의 잘못입니다. 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돈을 내면서 노련해. 아유, 이게 홈쇼핑도 예전에 이랬잖아요. 네. 왜 뭐 건강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바로 틀면 옆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계속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탈출하려면 홈쇼핑 채널 지우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간혹 와 지금 나오네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계셨단 얘기예요. 아이고 맞다, 나 후라이팬 어차피 필요한데 이러면서 후라이팬 때문에 다시 접속했지만 결국에는 이 다이어트 약을 지르게 되는. 제 비밀번호는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소비는 번개와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번개 300개. 리얼합니다. 오늘 점심 스킵하면 번개 800개. 아, 굶으면서까지 이거 진짜 정선에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 네. 내가 좋아하는 저 참외와 복숭아를 참으면 대체 번개가 몇 개야? 왜 게임 중독자들이 PC방에서 밥도 굶어가며 게임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초보 중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란 말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PC방을 안 가봤죠? 제가 아는 냉동식품 가장 맛있는 곳은 PC방이죠, 대한민국에서. PC방을 가면 평소보다 많이 먹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하지만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려 듭니다.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참외도 먹고 아이템도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은 좀 다행이네요. 근데 영양을 보충하면서 했으니까. 예. 안 그래서 막 피골이 상접하고 사람이 패인이 되잖아요. 여러 번 결제를 하다 보니 이제 제게 보이는 상품들의 그렇죠. 가격이 점점 비싸지더라고요. 아, 한정 아이템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뒤에 숨겨놨던 거 꺼내는 그런 명품숍 같은.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써야 되는 아이템이 커집니다. 저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비싼 무기가 필요하죠. 와, 안다. 봐요.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그 보글보글해서도 잘 모아가지고 끝까지 간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빵 터뜨려야 되거든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두 살밖에 안 많아요. 그리고 비싼 만큼 그 구성은 너무나 매력이 넘쳤습니다. 아, 매력 넘치네. 아, 매력 넘쳐. 매력이 넘쳐. 문학인이 지갑을 던졌고요 지금. 5,500원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제가 어느새 한 번에 19,000원 결제를 yeah.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몇 번만 더 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이건 투자야. 아, 왔어요. 투자야. 아,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이제 투자 단계까지. 예. 그래서 제가 최진희 씨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뭐 이 순간순간의 감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패키지 구성은 너무 훌륭한걸? 이걸 안 사고 그냥 넘기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니야? 그 짤 있지 않아요? 그래, 딱 이것만 결제하는 거야. 마지막 결제야. 찐 마지막에 마지막 파이널 최종본 완료! 그리고 8월 12일에 제가 받은 문자. 문자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8월 12일 19시 기준 정보 이용료 10만 원을 초과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데이터와 통신요금이 궁금하시면 KT.com에서. 그리고 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놀라는 사람들을 네. 위해 설명해 주죠. 정보 이용료란 휴대폰 결제로 어플, 음원, 게임 등의 콘텐츠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10만 원 쓰면은 어느 정도 쓴 거예요? 이 작가님? 그... 게임마다 다르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게임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은 결코 큰 돈은 아니고요. 아... 그냥 뭐 한 달에 10만 원? 아, 무슨 되게 조정의원 같으세요. 2주 뒤에 다시 한번 뵙죠. 2주 뒤에 했더니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잖아요. 어, 아, 얼마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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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바닥에 가장 무서운 점은 어디가 적정 결제 금액이냐를 알 수 없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좀... 기술의 요체예요. 예, 예. 게임 디자인에. 지금 10만 원에 놀랬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결제했어? 이거 잘못하면 두 달 뒤에 1,000만 원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결제한 거예요? 예, 아니면 예. 전날 결제한 거예요? 나는 지금 아, 솔직히...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최진희 씨가 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고작 8월이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내게는 아직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10만 원이 넘었다니. 아, 이게 매달 그게 아니었구나. 네. 무서워졌습니다. 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에 내가 벌써 10만 원이나 썼어? 와. 어, 그럼 앞으로 많이 못 쓰는데? 아.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자가 이번 달의 마지막 문자가 아닐 것을 그러니까요. 스스로 잘 알기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게임은 제 인생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지배자에 대한 얘기 주로 아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현실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 결과는 달콤함과 허무함이 공존합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그걸 섭취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74kg도 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집중해. 네. 카드 교환을 찾아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갔더니 하루에도 하루에도 수백 건의 카톡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꼰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식 처음 하고 한 달 뒤 카톡 모양이죠. 아. 예. 1분에 한 번씩 뭐가 빡빡빡빡 울려가지고 배터리가 빨리 꺼지는데 아범아 배터리가 빨리 꺼진다 라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생각보다 확률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방 초대. 리딩방 들어가서 아, 예. 네. 저를 도와주세요. 결론! 결론.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줄입니다. 오, 이거야말로 진짜 문학인의 센 저는 그 전에 아, 최진희 씨에게 같다. 박수. 네. 상담 시간이에요. 네, 용감하네요. 그래도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고. 나는 대본을 안 읽고 왔거든, 솔직히. 근데 야, 이거는 약간 심각한데? 아, 그래요? 10만 원이어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묘사를 할 정도면 알고 있다는 거고. 알죠. 네. 근데 알면서도 못 벗어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아, 게임이라는 그, 예. 거는? 네, 게임 중독이라는 건? 거의 아니, 대다수가... 중독은 뭐예요? 모든, 모든 중독 현상이 다 그렇지만. 네. 네. 제가 마약 중독자들을 좀 알아요.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 요즘은 안 만나죠. 분명히 그 두 가지 모두 감정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돼. 얼마나 많이 해야 되지? 다음번엔 얼마나 할까? 두 가지 감정 늘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심정도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끝까지 가려면 한 2억 써야 돼요. 아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네. 온라인 게임의 현지일은. 왜냐하면 돈으로 김택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문학인님. 아 왜? 난 이 결론을 못 봤다니까 이게 뭐야. 네. 532의 마지막이 이분 최진희 씨 상담이에요. 수많은 후기가 오겠네요. 앞으로도 그죠? 이 사연. 그러니까 거들어 주세요. 경험해본 사람 그리고 지금 저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집에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자녀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녀분이 하는 게임은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걔도 밥 먹으러 안 나와요. 그건 밥을 못 하신 건 아니고. 아니 멈추지를 못 한다니까요. 아, 멈추지 아니, 못하는 게임이 모두 현질 요구하진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뭐, 좋아요. 그럼 전문가니까. 제가 최진희 씨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아이폰 3GS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습니까? 그때는 주로 다 아이폰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선택은 옴니아뿐이었거든요. 그때 나온 초기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중에 위룰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세요?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붙잡고 있던 분들도 계시죠? 그때는 요거 말고 다른 비슷한 게임들이 얼마 안 나왔을 때였고 이 게임만큼 완성도 있는 모바일 게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썼었어요. 저도 저거만 붙들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최진 씨의 초기 상태랑 똑같았어요. 죽어도 현질 안 하겠다. 자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로이더를 뭐라고 하는데 로이더 욕하면 안 됩니다. 로이드를 할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본인을 충분히 희생시킬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 로이드를 계속하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약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라 해야 됩니다. 온종일. 그래서 제가 최종 성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캡처한 걸 어제 밤새 뒤져봤거든요. 내 성적표를. 글로벌 66위가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몇 천만 등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위로 좀 더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증빙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현질 안 했었어요. 놀라시면 안 돼요. 정은정의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보셔야죠. 현질 안 하고 저렇게 한 사람은 더 찌질한 사람이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재밌었지만. 그리고 3년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모바일 게임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최진희 씨 후기 최진희 씨처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시간을 덜 쓰려면 재미있는 게임을 만나면 돈을 써야지. 그래서 2014년에 NBA 제너럴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현질을 했어요. 당연히 모바일이고요. 결과는 세계 8위를 해봤어요. 석 달을 쉬지 않고 했었거든요. 매달 4-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때의 배움으로 여지껏 현질하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같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어요. 한번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아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딱 그 얘기예요. 난 이게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제가 막 겁을 주긴 했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제가 이거 연구를 했었잖아요. 한 달에 한 30까지는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아, 그 정도 쓰면은요? 예. 아,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상대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나는 너무 재밌어요라고 읽히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만 원? 이게 커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니요. 이게 커질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로도 문제없는 사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별풍 같은 거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돈 세탁이라든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럴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번개 그러면 그냥 이 순간을 즐기시고 생각보다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오래 안 가요. 네. 그 들어가면 이게 결국 사회생활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마치 저 데스크탑 기반의 이런 MMORPG를 하다 보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아니 뭐 한 6개월만 해도 내 위에 있는 저 사람은 이 게임을 통해서 실제 고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경제 규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오토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중소기업 돌린 돈만큼 게임에 돌리거든요. 그걸 내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라이실 같고. 그래? 죄송합니다. 요파 씨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동화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애벌레. 그 쉘 실버스타인? 예예예. 예, 예, 예. 이런 것도 알고. 역시 옛날 건 다 기억하세요. 뭘 모르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애벌레가 계속 기어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몰라. 근데 그냥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나중에 그 스포처럼 되지만 나중에 보면 애벌레 기둥이잖아요. 그냥 그런 기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모바일 게임 얘기예요. 예를 들어 왕이 되는 자라는 게임 있죠. 왕이 되는 게 게임인데 그럼 왕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서버가 5천 개예요. 기둥이 5천 개인 거죠. 그걸 한순간 깨닫고 나면 이 게임을 안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재밌으신 건 저도 알겠고 캔엘프 폴링 인 러브 같은 표현이고요. 지금은 네, 도와주세요는 네, 이해했고요. 예. 곧 질리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중독으로 간다는 건 네.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 1336에 전화하십시오. 1336을 제가 왜 하냐면 거기서 나 요새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 뭐라고요? 게임 중독을 같이 치유해 보지 않을래? 이제 근데 저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잠깐만 제가 게임 얘기를 안 하기로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잘못했어요. 더 하면 정정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 우리 뭐 최진 씨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후기를 좀 네. 정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예. 그렇습니다. 혼을 낼지 말지.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요파 씨가 왜 좋은데요. 현질을 요구하지도 않고 굳이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